자, H2 어휘 12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It seems strange. 그것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가조진조지. 뭐가 이상하게 보이니? With the Greeks, 그리스 사람들, 어떤 사람들? With all their brilliant mathematical skills, 그들의 어떤 탁월한 수학적 기술을 가진 그 그리스 사람들이 didn't adopt the zero. 자, 그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 0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숫자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숫자 시스템에는 0이 없었나 봐. Probably, 아마, that wa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there was basic problem.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Zero. 바로 0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앞 문장 나와 있는 거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0에. 자, 그럼 계속 또 봅시다. It would have 해놓고 이제 supported, 그 다음에 upset이 있다. 자, supported는 지지하다는 뜻이고, upset은 뒤엎다 이런 뜻이겠지? 그럼 봅시다. The arithmetic logic. 그러니까 뭐야? 어떤 산수의 논리를, 자, 뭐다? 지지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뒤집었을 것입니다. 자, 뭘까, 이 논리는? which 관계사니까 어디에 빠졌지? 바로 여기 빠졌네. 바로, 그런데 그 논리는 어떤 논리야? The Greek mathematicians. 자, 그리스의 그 수학자들이 were constructing. 그 건설했던.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만들어냈던 그 논리를 자 앞에 뭐라고 했어? 문제점이라고 했지. 그럼 문제점이 될것 같으면 바로 뒤엎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upset이 되는 거야. 자 뒤엎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자 이거는 중간에 삽입이 돼 있다. 자 뭐냐면 Archimedes reasoned. 예를 들어 Archimedes가 추론했습니다. 해놓고 that 해가지고 딱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해석은 이거야. 어떤 수를 더해. 어디? 그 자체. 충분히 여러 번. 충분한 횟수로 이렇게 더해. And, 명령문 and지. 그러면 it will. 그것이 뭐니? 어떤 다른 숫자를 초과하게 되니? 아니면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계속 더해지니까 초과하게 될 거다가 해야 되겠지. 지금 이거 여기서 단서는 이거지. 더하라는 거야. 충분히 여러 번. 그러면 어떤 다른 숫자, 그 숫자를 결국에는 초과하게 될 거다. 이 뜻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exceed가 된다. 자, 그러면 that's not so with zero. 근데 그것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뭐에는? 0에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자, 어떤 수에다가 0을 계속 더해봐라. 결국 어떤 수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그 수잖아. 그지?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한 숫자를 또 다른 것에 의해 곱한다면 You only have to reverse the process. 당신은 단지 오직 그 과정을 거꾸로 해야만 합니다. 자, 뭐 하려고? To get back to the originals. 그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 그 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3은 18입니다. 그리고 18, 뭐에? 자, 3에 의해 나눠지는 18은 6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잖아. 바로 앞에 있는 글을 풀어 쓰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지만, zero throws this out. 0은 이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규칙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 뜻이지. 자, 6 곱하기 0은 0이야. 하지만, 0. 6에 의해 나누어진, 아니, 0에, 0. 6에 의해 나누어진 그 0은 6이 아니다. 그것은 뭐야? 0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법칙을 확 뒤집어버리잖니. 그래서 it seems to imply 그것은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뭐가? 뭘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 여기서 it은 아유, sorry. 여기서 it은 가조진조가 아니네. 자, 이 it은 앞문장이네. 이 앞문장에 있는 이러한 일들은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뭘 암시해? 전체적인 그 산수의 논리가 has fault 어떤 결점이 있다는 것을. 그지? 어이씨, 너희들의 산수 체계가 이거 오류가 있네. 이걸 암시하다 보니까 no wonder 놀랍지 않습니다. 뭐 그리스 사람들이 뭐 지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니 아니면 무시하기로 한 거니? 당연히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택한 것은 놀랍지 않다라고 논리 전개가 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1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